어? 뭐야? 좁은 자궁에서 빠져나오느라 뾰족해진 신생아 머리가 3일 동안 변하는 과정이라고. 아, 이 신생아 머리가 여러분도 다 이 과정을 겪은 거니까 뭐 징그럽네 뭐니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원래 머리가 이렇게 말랑말랑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두개골이 정확하게 성장이 안 돼갖고 갓 태어난 아이의 길고 뾰족한 머리가 3일 만에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에 눈길을 끈다. 2일차, 3일차 이렇게 해가지고 된다고 하네요. 에. 몰랐어 나는. 인체의 신비. 그러니까 교과서 근황. 와, 롤 가이드북이 나와? 존나 쓸데없다. 롤 가이드북을 왜 가르쳐줘? 이 꼰대들이 조금이라도 이제 좀 젊은 애들이랑 좀 어떻게든 섞여보려고 하는 뭐 그런 시도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걸 왜 해? 세금 살살 먹네. 이스포츠 특성화 고등학교야? 아니 그래도 그렇지. 롤 같은 경우 그냥 알아서 다 깨우치고 할 텐데 굳이 교재로 만들라고 저렇게 한다고? 이게 교과서 과목에 왜 있는 거야? 근데 순간 채팅창 보고 거북 유망단들 지금 신나가지고 허? 진짜야? 이야! 나도 롤 특성화 고등학교 갈래! 순간 좋았어요? 예. 반도에 정말 흔치 않은 사장님. 로스카츠 3,000원? 와, 돈가스 안에 3,000원. 와사비, 명이나물, 핑크솔트, 된장찌개, 밥 위에 김가루, 배달료 500원. 이거 개혜자인데? 할수록 손해 같은데 왜 그러시죠? 자꾸 그냥요. 와, 매일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장사하고 싶은 날만 한데 취미로 하나봐. 5점. 와, 5점. 5점이 나올 수가 있나? 물론 최근 리뷰가 12개밖에 안 되긴 하지만. 아, 난 좀 걱정이 된다. 왜냐면 잘해주면은 뭔가 하나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뭘 올리겠다 뭐가 바뀐다 이러잖아. 그럼 줬다 뺏는 느낌이 드나봐. 그래가지고 아쉽다 그래. 막 12,000원 13,000원 막 이런 비싼 돈가스 그런 집에는 한마디도 못하고. 지린다. 근데 이분은 조카라고 할 듯. 그것도 맞아. 그럴 것 같긴 해. 워낙 저런 혜자집은 뭔가 하나라도 클레임이 들어오거나 그러면은 이 사먹는 사람들이 집 사장님 스트레스 받을까봐 조카라고 할 것 같아. 지켜줄 것 같아 오히려. 외국 채팅창에 애들이 파인애플 피자로 대판 싸고 있길래 그럼 파인애플 말고 최악의 토핑은 뭐라고 생각하냐고 물어보니까 별별 피자를 다 얘기하더라. 진짜 충격적인 피자들. 딸기랑 블루베리랑 가지 피자. 라따뚜이 같은 거네. 너무 맛있겠다. 이건 너무 맛있겠는데 가지 피자는?
식감도 피자랑 좀 잘 어울릴 것 같고, 가지는 구워버리면은 가지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가지 이제 무침이라 그러죠? 반찬으로 먹는 그런 흐물흐물한 그 가지랑 외국에서는 가지를 좀 다루는 게 우리나라랑 궤가 좀 달라요. 예. 외국에서는 가지를 이렇게 좀 그 뭐라 해야 되지? 구워요. 구워갖고 막 구워진 가지를 먹잖아요? 진짜 맛있습니다. 예. 이거는 되게 맛있을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오, 진짜 맛있겠다. 야채 피자라면 이래야지. 계란 피자. 오, 개 맛있겠는데? 수박 피자. 배 피자. 스파게티 피자. 바나나 피자는 좀 먹을만 하겠다. 호박 건포도 피자. 근데 이런 피자는 말도 안 되는 피자들이고, 애초에 나는 이 파인애플 피자가 얼마나 맛있는데 파인애플 피자를 역겹다고 이렇게 막 그 거의 약간 민초급으로 생각하는 그런 바보 같은 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파인애플 피자 얼마나 맛있는데 여러분들. 적절하게 들어가 있는 그 파인애플 조각이 입맛을 돋궈주면서 굉장히 오묘한 그 맛이 나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냥 그 일반적인 피자에 비해서 정말 맛있는데 그 맛을 모르는 자들이 저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예. 파인애플 피자, 어, 뭐야, 이상할 것 같아. 뭔가 그럴 것 같아. 라고 하지만 막상 먹어본 사람들은 채팅창에서 인정인정 치잖아. 어? 맛있는데? 이 말이 나와요. 어. 맛있는 집만 맛있다고 하던데, 그래서 거기가 어디노 싶으래. 하와이안 피자까지 굳이 먹진 않는데, 어, 가끔씩 먹으면 괜찮아요. 파인애플이 한 조각씩 들어가 있는 것들은 괜찮습니다. 생각보다 개취긴 하겠지만. 또 입맛 기묘하네. 어느 일본인이 짜장면 싫어하는 이유. 생으로 먹고 나중에 소스 발견했다고. 멍청하네. 예, 바보 같은 유튜버구만. 마술이 아역 근황. 아, 이분이 마술이 아역이었어? 이야. 김상중 아저씨도 바이크 타는구나. 연예인들이 은근히 바이크 타는 사람들 많네. 예전에 XTM에서 했었던 프로그램이었구만. 이런 게 있는지 몰랐네요. 셋이서 이렇게 방송을 했었구나. 야, 김상중 아저씨가 더 의외다. 이런 취미를 갖고 계셨다니. 어, JTBC에서 이번에 무슨 뭐 댄서판 비긴어 게인이 나온다고 합니다. 어, 아이키, 헨리? 아하. 그 헨리가 자신에 대한 그런 어떤 오해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헨리가 그 이번에 이제 자기 민심이 안 좋은 거에 대해서 마포 경찰서 이제 홍보대사가 됐었는데 이거 가지고 난리가 난 거죠. 왜 굳이 중국이 출신이 명확하지도 않은 출신 성분이 명확하지도 않은 이런 헨리를 가지고 마포 경찰서에서
홍보대사를 굳이 헨리로 하느냐 이거였거든요. 욕을 엄청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과문이 올라왔는데 게시판에 일단 욕이 엄청나게 도배가 됐어요. 홍보대사 교체해달라고. 중국 돈 먹은 한국놈이 헨리 안 친 건가요? 홍보대사 좀 잘 알아보고 하십시오. 문화 간첩 외국인이 홍보대사를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네, 사과문이 올라왔어요. 근데 이 사과문이 좀 논란이 있었죠. 헨리입니다. 제가 먼저 잘못한 거 있다면 죄송하고 잘못한 행동이나 말 다 죄송합니다. 저는 즐거운 감동 웃음을 주려고 했던 사람인데 요즘엔 그거를 못해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절대 어디를 까먹고 버릴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간다면 최소 몇 개월 동안 있어야 했는데 그 부분에선 죄송합니다. 여러분 너무 보고 싶었어요. 유튜브나 기사 나온 건 팩트 아닌 걸 너무 많아 사람들이 저런 거 믿을 거라 생각 안 해서 굳이 해명하지 않았는데 이젠 절 직접 맞는 사람들 심각한지 느꼈어요. 이젠 정식 뉴스 채널까지 제뿐만 아니라 많은 공인들도 같은 피해를 받았을 것 같아요. 일단 죄송해요 라고 이렇게 올렸어요. 근데 이제 이 사과문이 이제 외국인 출신이고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 헨리가 좀 짠하네 저렇게 뭐가 잘못된지 잘 모르고 이제 그랬나 보다 뭔가 잘못된지 이제 인지를 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반대 한편에서는 이제 이런 의혹을 제기를 하는 거죠. 예, 헨리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예상되는 사과문. 근데 예전에 2013년에 올렸던 하이 헨리예요. 안녕하세요. 진짜 저예요. 잘 지냈어요? 보고 싶었어요. 내일부터 트랩 활동 시작하는데 저 서울 콘서트에서 말한 거 기억나요? 그 약속 지키려고 많이 연습했는데 응원 안 해주면 저 외로울 거예요. 이번에 형들 없이 혼자 해서 긴장돼요. 응원 많이 해줘요. 밥 사줄게요. 하트. 헨리가 예전에 썼던 글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올라왔어요.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은 이제 중국에 가가지고 활동을 했어요. 한국 활동을 살짝 접고 근데 어떤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이 중국 댄스 예능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근데 판소리 흥보가 한국 두루마기, 한국 무용, 심청전 이런 요소들, 한국적인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 건데 헨리는 저걸 보면서 분명히 한국 거인 걸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테고 심사위원들은 모두 SM 출신으로 모두 뒤통수 치고 튀었던 전 슈퍼주니어 한경, 엑소 레이, 전 슈즈, 헨리 이렇게 이제 그 나와가지고 진행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중국 비하 댓글을 지우더니 한국 비하에는 침묵을 하더라. 근데 이제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이 첫 번째 내용은 어느 정도 팩트를 기반으로 뒀다고 할 수 있겠지만 두 번째 거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요거 같은 경우는 예, 뭐 그래서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자 다음이 동성끼리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 기능 그 우리나라에서 접수만 되는데 수리는 여전히 불가능하대요. 접수라는 게 이제 기분만 내는 그런 느낌이라나? 동성끼리 결혼을 한다는 것은 인정받고 싶겠죠?
LGBT 분들 결혼하고 뭐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들? 동성 결혼에 대해서? 조용히 숨어 살라고? 피해만 안 주고 자기들끼리 한다는데 뭐 저는 솔직히 뭐 상관없다고 봐요. 결혼하고 이런 것도 왜냐면 이제 세계적인 트렌드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 러시아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뭐 난리 나겠지만 굳이? 뭐 그들의 행복을 막을 필요는 없다 뭐 그렇게 생각은 해요. 뭐 우리한테 피해 주는 건 아니잖아. 예, 네, 우리한테 피해 주는 건 없는데 왜 굳이 그걸 막 막고 섭리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려고 하냐고 막 그딴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좀 구시대적인 발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세계적인 트렌드잖아. 무슨 피해를 줬어요? 에이즈요? 아하. 오케이, 그럼 나도 반대할게요. 넘어가겠습니다. 랄프가 갑자기 너보고 결혼하자고. 적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예. 난폭한 차선 변경. 터널 입, 어이구, 터널 초입에선 저렇게 그 실선으로 바뀌는데 저기서 깜빡이를 넣, 깜빡이는 넣네. 깜빡이는 넣는데 그냥 밀고 들어와 버리네. 그리고 자기 혼자 자빠지고.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앞에 있는 트럭이 비상깜빡을 켜긴 켰어도 속도를 좀 줄이면서 가면 되잖아요. 여기서는 차로 변경하면 안 되는데 왜 이랬을까 이 사람? 내가 할 소리가 아니라니 씨발로마. 내가 내가 터널에서 뭐 실선에서 내가 뭐 한 번이라 차로 변경한 거 봤어? 싸가지 없는 놈 새끼가. 넘어가겠습니다. 면허 있어요. 예. 19세, 36세, 44살 토마디. 토마디 19세 때 44살 36살 토마디. 아 이게 나구나. 마술이 근황. 난 이거 안 봤는데 난 이거 나올 때 중학생 생각이어가지고. 오. 잘 컸네요. 예. 네. 머슬이가 되어버렸네? 잘 컸네요. 정변? 마술이 안 봤어요, 저는. 공유진 씨 결혼하셨네요? 케비노라는 그 밴드 출신의 보컬인가요? 드디어 결혼하셨네. 잘 사시길 바랄게요. 슈퍼밴드 출신이래요. 아직도 류승범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네. 류승범 아저씨도 결혼했어요, 진작에. 외국 여자랑. 아, 그 인어공주 그 주인공 틱톡 같은 거 뭐 올렸나 봐요. 야, 완전 사이코 새끼네 이거.
동물병원 직원이 개 사체를 70여 구를 유기했다고 산에다가 묻어버렸구나. 충북 음성의 야산에서 개 사체 70여 구 발견됐다고. 백골이 10개 정도 나오고 부패가 심하게 된 것도 있었고 일주일 이내 된 게 많이 나왔다고. 동물병원 직원이 개 사체를 왜? 안락사 처리한 개들을 야산에 유기했다고. 묻어죽이라고 했어야 되는데 쉽게 처리하려는 마음에 그렇게 했다고. 안락사가 끝난 그 사체를 가지고 묻어줘야 되는데 좀 빨리빨리 하고 싶어가지고 어차피 뭐 죽었으니까 뭐 어떻게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빨리빨리 쉽게 처리 쉽게 처리하겠다 해가지고 그랬나봐요. 화장시키고 뭐 그러면 돈이 많이 드나봐요? 돈 아끼려다가 이렇게 했구나. 아이고. 이 음성 군청에서는 마리당 12만원 정도를 준대요. 안락사 비용은 이제 별도로 2만원이고 지원을 해주는데 이런 것들이 다 세금으로 나가는데 이제 세금 받은 걸 가지고 이제 잔대가리를 굴린 거죠. 했다고 치고 그냥 야산에다가 한번 슥 저기 뭐야 던져놓고 그러면 알아서 그냥 자연의 한 일환이 되겠지. 참 싸가지 없는 새끼네요. 예. 돈 다 받아 처먹어 놓고 이 지랄 했다는 게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 근데 입만은 이제 이거 일 못 하겠죠 뭐 개새끼. 예. 아마 이제 재수없게 걸린 거지 진짜 엄청나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야 지금. 커뮤니티마다 나온 5대5 나온다는 밸런스 식단. 김치찌개, 계란말이, 햄구이, 된장찌개, 제육볶음, 오뎅, 오뎅볶음, 어묵볶음. 식단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새긴 거야. 이렇게. 김치찌개에다가 햄구이에다가 햄을 보니까 저기 그건 아니 스팸은 아니에요, 지금. 계란말이. 계란말인데 야채 계란말이네. 1번, 2번. 닭전 아니에요, 솔직히? 왜냐면은 뭐 솔직히 김치찌개랑 된장찌개는 그래요. 좀 비벼볼 만해. 근데 밑반찬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버리네. 아, 물론 제육 좋죠. 근데 어묵볶음은 좀 아니지 않나? 나도 어묵볶음 웬만하면 안 먹어. 1번이지, 1번. 고기 들어있지, 두부 들어있지, 거기다가. 뭐, 두부는 뭐, 된장찌개도 들어있긴 하겠지만은, 고기가 들어있고, 일단. 계란말이 존나 맛있죠, 이거. 달달하니, 그죠? 저 이거 뭐, 30개도 먹겠네요. 배고프면은. 밥이랑, 이건 그냥, 이거는 그냥, 이게 1번이 그냥 진리지 않나. 전 1번 김치찌개 계란말이 스팸구이 무조건 황별이긴 하다. 근데 1번이 좀 더 이득이라는 사람들이 있네. 자, 왜 이게 1번이 진리냐면 단가만 봐도 다쿠다 비응신아. 자, 왜 1번이 진리냐면 여러분들 물론 햄구이랑 스팸구이 햄구이 스팸구이 아니에요. 햄구이랑 이 제육은 이 비빌 수가 없어요. 예. 포텐이 훨씬 더 제육이 더 높아. 근데 제육 원툴일 것 같은 느낌이 좀 든다라는 거지. 밸런스 자체는 이게 훨씬 좋아. 햄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그죠? 근데 계란말이 싫어하는 사람 이거 계란말이랑 햄이랑 해 가지고 요거 같은 경우는 크게 질리지 않아요. 예. 이제 그 보조 반찬으로 봤을 때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 예. 근데 얘네 둘은 솔직히 얘네 둘은 진짜 뭐 그래요. 얘네 둘은 괜찮아요. 위랑 비할 바가 돼. 근데 많이 깎아 먹는 게 바로 이 어묵볶음이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네요. 예. 요거 두 개만 먹을 거예요?
세 개를 먹는 것이 낫죠. 그렇지 않아요? 어묵볶음에서 많이 깎아먹었어. 어버버졸라하네. 맛있네? 맛있네? 맛있는데? 이런데 참 모르겠네요. 어묵볶음을 먹느니 차라리 아 모르겠다. 난 차라리 콩나물이 더 낫다고 생각이 드네요. 난 차라리 콩나물이 더 낫다고 생각이 드네요. 예. 왜지? 나 왜 어묵볶음이 싫지 이렇게? 맛있는 어묵볶음 못 먹어봐서 그런가? 거기서 거기던데? 아, 어묵은 그냥 그 포장마차에서 파는 제육볶음에 밥만 비벼 먹어도 그냥 다쿠다. 일주일을 먹어야 한다면 무조건 난 이거. 야지스키야 된장 돼지고기는 어디에 놔도 다 먹힌다. 응 지랄마. 김치찌개 들어가 있는 이 앞다리살 고기 맛 못 봤으면 아가리 닥쳐. 어? 한입 베어 무는 순간 개새끼야 이 비계의 조합과 어? 입안에 흐르는 그 육즙이 그거 모르면 아가리 닥쳐. 이 무식한 새끼야. 응? 어? 제육이랑 비벼 먹는 새끼야. 어? 그거나 먹어라. 난 이거 먹을란다. 김치도 있어 거기다가. 거기다 김치도 있다고. 입만 보면 환장한. 임마 그거 참치 김치찌개란다 닥쳐라. 아니야 김치찌개 보이잖아 이 앞다리살. 앞다리살 큼지막이 숭덩숭덩 썰어넣는 이 먹는 이 김치찌개 이 가치를 아냐 이 말이야 내 말은. 모르면 말을 말아요. 예? 그래서 별점 테러했냐? 숭덩숭덩 썰어넣는 이 앞다리살 기가 막. 거기다 목살 김치찌개 먹어봤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비계랑 이제 그 고기랑 그 조합 예? 7대3 비계 7 고기 3 어떤 모양인지 알죠? 약간 빙하 모양 예, 약간 요런 모양으로 돼있어갖고 고기는 끄트머리 살짝 요정도만 있고 여기에 이제 탱탱한 진짜 탱탱한 지방질 탱탱한 그 저 뭐냐 예 비계 한입 베어 무는 순간 아 기가 막히죠. 예 알죠? 나 침 나와. 하 다음 봅시다. 안 되겠다. 나 뭐 먹어야겠다 랄프야. 랄프야 뭐 시킬까요? 내가 쓱 볼게. 나 오늘 먹방 해야겠다. 안 되겠어. 도저히 안 되겠어. 먹방 해야죠. 아유 먹는 게 오늘 많이 올라오네. 오늘은 음식 얘기를 하면은 또 그럴 수밖에 없어. 카레를 빨까? 아 전화 주는 밖에 안 되네. 돈가스 먹었으니까 육회 꼬막. 아 존나 비싸 여기. 해도 에바야. 짬뽕 지존. 아니야 아니야. 삼겹? 아 해봐야. 배달 삼겹 맛없어. 안 되겠다. 오늘 법방 해야겠다. 여기 비싼 데밖에 없냐? 아 짜증나네 진짜. 김치찌개집 없냐? 김치찌개요? 7달러 김치찌개. 여기 배달비 얼마야? 에이씨 4,000원? 개해봐야. 거기다 전화 주문하면은 전화 주문밖에 안 돼. 한번 있어봐. 장미맨션 오랜만에 괜찮을 것 같기도 하네. 김치찌개 먹고 싶다. 김치찌개. 저기 그 곱돌이탕 어? 예. 곱돌이탕 시켜라. 장미 맨션에다가 한우 대창 만 원어치 추가해.
대차밖에 없네요 여기는. 이거 먹자. 곱돌이 맛있겠네. 대차 200g 추가해서 다른 사이드 서브 메뉴 필요 없으시죠? 어 필요 없어 필요 없어. 뭐 주먹밥 이런 것도 필요 없으세요? 어 다 필요 없어. 그럼 밥이랑 이것만. 너 도라이야? 나 도라이야. 대창 못 참지. 밥은 먹고 다니냐? 뭐야 이게? 파리바게뜨 4월. 보고 바로 대창 시키네. 아 구라를 아주 그냥 정성 들여서 해놨구만. 여자 아이돌 생방송 도중에 방구 꼈어요? 오늘 마무리 소감은 언니가 딱 하는 걸로. 맞아요. 오늘의 브이앱은 하루가 주인공이라면 하루가 좀 말을 제일 많이 그 멤버한테도 그리고 가위가 네. 호날두 신차 뽑았네요? 부가티 이야 부가티 110년 역사 기념 한정판 하이퍼카 부가티 센토 디에치 요거 107억짜리 차 뽑았다는데요? 미쳤다. 제로백이 2.4초. 야 내 아프리카 트윈보다 1초 더 빠르네. 최고속도 380km. 가격은 107억. 그냥 장난감 하나 뽑은 것 같은데? 에. 지린다. 38살 아저씨랑 사귀는 22살 처자. 어, 둘이 나이 차이가 16살 차이가 나네요? 단점이 훨씬 많아요. 진짜? 오 진짜 이쁘시다. 멋있어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같이 이렇게 낚시라는 취미도 즐기네요. 광고회사 재직 중인 38살 남자, 광고학과에 재직 중인 재학 중인 22살 여자 커플 사귄 지 1년째. 37살, 21살일 때 남자 회사 일 관련해서 알바를 구하다가 알게 됐고 초면인 첫날에 여자가 남자에게 남친 없다, 나이는 전혀 상관없다 라는 말을 해서 남자는 이 여자가 나한테 호감이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 끝나고 둘이 맥주 한잔 하겠다고 떠봤더니 하겠냐고 콜 하길래 맥주 마시며 깊은 대화를 나누다가 그날 바로 사귀기로 했다고. 아 부럽다. 이야 오 진짜 이쁘신데? 아니 왜 이렇게 이쁘시지? 야 근데 채팅창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 일반인들인데 저거 어 관리해야 돼. 이거 매니저 없냐? 매니저 새로 뽑은 거 아니야? 없네 매니저가. 주무시나봐요? 어 그래 사실 방송하는 시간대도 그렇고 알아서 좀 조절들 좀 하세요 여러분들. 저도 불편합니다. 예 니가 나 내렸잖아 읍바운. 넌 닥쳐. 넌 나댔잖아. 뭘 다시 올려줘. 나대는 난 나대는 새끼 싫어. 어케 나보다도 접속률이 낮냐. 그러니까 고매들은 뽑아놓으면 그게 문제야. 처음에 존나 열심히 할 것처럼 하다가 어 관심 크게 안 가져주면 이제 바로 물로켓이야. 찌익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찌익 그렇게 돼요. 힘든가봐.
엄청나 섹스하고 싶어 섹스 섹스 섹스. 아무튼 남자분 참 좋으시겠습니다. 오, 진짜 이쁘시네요. 네. 넘어가죠. 코트 형 왜 날이 갈수록 머리가 커져? 개소리야? 일본의 어느 빵집 여사장. 어이구, 장사 잘 되겠다. 제빵 장인이 아버지래요. 가업을 물려받았는데 외모가 너무 이뻐갖고 입소문이 많이 나고 그래가지고 남성 손님들이 엄청나게 몰려왔대요. 근데 의외로 빵맛도 괜찮아갖고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최근에 빵을 소재로 한 섹시화보도 발매했다고. 그러니까 외모가 인생에 차지하는 비율이 존나 높은 거야. 그쵸? 인정하시죠 여러분들? 예. 족같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외모가 잘생기거나 이쁘거나 그러면은 진짜 이게 진짜 축복받고 태어난 거야. 완전 그냥 축해야 축해. 어. 남들보다 이게 좀 그 능력치가 훨씬 높게 태어난 거야. 외모는 재능이 맞다. 근데 그 타고나야 되는 그 재능이라는 게, 아 참, 모든 분야에 있어서. 그럼 예외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분야에 있어서 잘생기면은 다 좋은 것 같아요. 이 BJ도 그렇고 유튜버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알바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유치원도 그렇고 어린이집도 그렇고. 예? 족같네요 그냥. 예. 인생이 확실히 편할 것 같긴 합니다. 예. 잘생기거나 이쁜 걸로 인해서 뭔가 좀 고충 같은 건 없을까요? 정우성 씨가 얘기했죠. 예. 그딴 거 없다고. 늘 새로워. 늘 짜릿해. 맞는 말이네. 네가 말하니까 왜 비꼬는 거 같냐? 정우성이랑 공이랑 송중기 다 닮은 남자라고. 조금씩 있네. 일본에 물어봤네요. 재밌는 사람 vs 잘생긴 사람. 재밌는 사람이 더 좋아요. 같이 있으면 즐겁고 미남은 질려요. 미남의 기한 정도는 3일. 어떤 식으로 재밌는 사람을 원해요? 행동이 재밌는 거, 살짝 얼빠진 느낌이 좋아요. 이야기할 때 재밌는 사람, 2시간 정도 같이 수다 떨 수 있는 사람, 재밌는 사람. 잘생긴 사람은 얘기할 때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사람이라서 별로였다.
잠깐만 이 사람 뭐라고? 재밌는 사람이 좋아요. 얼굴만 좋으면 얼마 안 가 질릴 테니까 길게 보면 재밌는 사람. 미팅할 때 재밌는 사람이 분위기 좋게 만들고 마지막에 미남이 잘 되는 경우는 왜 일어날까요?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이었네요. 오빠보다 못생긴 사람을 데려가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좀 싫어할 거 아닙니까? 못생긴 사람만 있으면. 그럼 미남이랑 쓰리썸 하면 되지 않을까요? 뭔 개소리야. 그런 발상은 안 해. 이 친구 원래 이래요? 색트립 잘 치고? 네, 뭐 그래요. 보통의 얼굴에 재밌는 사람. 가장 현실적이네요. 못생긴 게 재밌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 처음엔 미남한테 지겠지만 같이 지내다 보면 최종적으로 재밌는 사람이 이길지도. 이게 진짜 맞는 말이야. 아니, 내가 솔직히 뭐 제가 재밌는 사람이라고 제가 어필하는 것도 아니고, 아 솔직히 그래요. 근데 진짜 이게 왜 그런지, 왜 여자들이 이렇게 바보 같은 줄 아세요? 예? 처음에 그 첫인상이 그런 거고, 같이 지내고 같이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은 재밌는 사람이 최고예요. 진짜로 오래 할 수, 연애를 오래 할 수 있고 친구 같은 연애를 할 수 있어요. 진짜예요. 근데 왜? 근데 여긴 일본이니까. 일단 형은 아니야. 진정해. 그래서 너가 동거는 했구나. 윤태훈 vs 드사 다 나오죠? 너도 얼른 여자를 하나 데려와서 살아야 될 텐데 말이야. 부모 말을 누가 듣나 젊은 사람이. 동민아, 여자라도 하나 주워와라. 너 나이가 34이야. 아, 어디서 주워, 엄마. 죽는다고 되나? 봄 한 달에 자채치로 이 부자가, 이 부녀가, 아, 모자가, 예. 500만원의 수입을, 귀농 10년, 자채치로 청년 사장이 된 아들. 산골에 어느 정도 맞는 여성이었으면 좋겠는데, 어머니를 제가 모시고 사니까 어머니나 어른을 좀 공경할 줄 아는 그런 여성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선을 봤군요. 엄마의 그 등살에 못 이겨서. 예. 34살 꽃총각 아들 맞선 상대는 도시에 사는 14살 연상의 여성? 14살? 수입은 어떻게 되는지. 다른 일을 하고 계세요? 남들 하는 것보다 조금 뭐 연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 벌어요. 시골보다 혹시 도시에 나와서 살 생각 없어요? 여건이 된다면? 48은 주선자가 누구예요? 꾸미면 진짜 잘생겼을 것 같은데? 오, 웃는 상이. 그 사진 보고 싶다. 정우성. 한밤의 TV연애였나? 여자팬. 폼. 그래, 이분. 제가 이 사진이 가끔씩 생각이 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원래 움짤이거든요? 옆에는 움짤 찾을 수 있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GIF 맞나? GIF? GIF. 바로 나오는데요? 마흔 나오네. 제가 일자를 왜 이제 가끔 찾아본 이유가 진짜 찐 행복의 얼굴이거든요. 솔직히 여성분도 진짜 일반인 분이지만 되게 이쁘잖아요, 그죠? 이쁜 얼굴이에요. 예. 근데 이 표정이, 예. 평범하다고요? 뭔가 찐 그 행복의 표정이라고 해야 되나? 예, 이게 알파메일들한테만 나오는 이 찐 행복의 웃음? 이런 걸 보면은 그냥 다른 세상의 이야기 같고, 그죠? 예. 그니까 재미나 광대짓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그런 벽이 느껴진달까요? 이런 사진을 보면은, 맞죠? 이게 알파메일이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절대 이겨낼 수 없는, 예, 극복할 수 없는. 그래, 재밌는 사람이 다른 게 아니라 잘생긴 게 재밌는 거야. 그게 최고의 꿀잼이야. 그래요, 예. 차은우의 도장 깨기. 엑소. 워너원. 신세대 미남 대 구세대 미남. 신세대 미남은 확실히 어떤 좀 그 샤이한 매력, 그리고 좀 뭔가 샤프하고 또 좀 부드러운 그런 느낌의 매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구세대 미남 같은 경우는 확실한 어떤, 와, 씨발, 아우라가 다르다, 근데 확실히. 특별히 뭘 한 것도 아니잖아. 다르다, 씨발. 구세대 미남 확실히 다르다, 그지? 요즘 왜 이런 선을 가진 남자 배우나 이런 사람들이 안 나올까? 그니까 신세대 미남들도 저 강동원 선에서 다 정리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그죠? 신세대 미남들도 강동원 선에서 다 정리되는 것 같아, 뭔가. 요즘 솔직히 트렌드랑 맞는 미남이잖아, 이 얼굴형은, 강동원 같은 경우는. 구세대랑 신세대랑 좀 차이가 있다면 확실히 선인 것 같아. 어떤 그 남성적인, 어. 그냥 잘생김 그 자체, 늙어도 잘생김. 이제 신세대 미남 중에서도 가장 원탑으로 꼽히는 아까 저기 그 저 누구였지, 랄프야? 방금 나왔던 그 저기 정우성 씨요? 아니, 그 저기 신세대 미남 아까 그 이거 이 자를 전에 봤던 사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차은우. 어, 차은우. 어. 차은우랑 신세대 미남 이제 그 가장 그 원탑에 있다는 서강준. 서강준 왕이, 올타임 왕이 레전드. 이유가 있다, 리을이은.
근데 원빈 사진 너무 사기 사진 가지고 온 거 아니야? 야, 그런 자료 하나만 더 보자. 기왕 미남 이야기 나온 거. 여자들 그 찐 반응 있잖아. 어? 찾아볼게요. 어. 그 알파메일들한테 안긴 아니, 근데 혹은 이 알파메일을 보는 여자들의 눈빛. 개수이야. 어. 그것만 보자. 시선 아니면 눈빛 뭐 이런 거 아닐까? 경멸한 눈빛. 이건 뭐야? 하, 지옥 비옥 잠이나 자야겠다.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오늘 코봉게이들 한강 떠내려가겠노. 유유. 안 나와? 찾고 있어. 글이 너무 많아요. 이런 글 너무 많아가지고. 눈빛 말고 뭐라 그래야 되지? 시선. 존잘남을 보는 여자 시선. 아이고. 하나밖에 없네. 정채연 자세히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젊은 시절 닮았습니다. 잘생긴 남자가 받게 되는 시선. 실제로는 그렇게 잘생겼다며. 아, 우리 카페맨 100개 너무 고맙다. 얘기들도 아 이분이 진짜 리액션 부자야. 이분 그 리포터 분이잖아. 중국의 여배우. 카빌이죠. 근데 이 아저씨 존나 잘생겼잖아. 슈퍼맨 역할 맡고 미국에서 이 서양권의 어떤 그 진짜 미남의 기준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어? 알랭드롱이랑 그 비교될 정도로 이렇게 선이 굵고 밸런스가 좋고 몸도 좋고. 근데 이 아저씨 취미가 뭔 줄 알아? 컴퓨터 게임이야. 존나 씹덕이야. 자기 유튜브에 뭐 올리는 줄 알아? 자기 컴퓨터 조립하고 이런 거 올려. 그래픽카드랑 이렇게 해가지고 어 용산에 그 저기 조립하는 아저씨들이 하는 그런 방송을 하더라고 이 아저씨가. 어 귀엽지. 이런 취미를 갖고 있으니까 더 귀엽지. 더 매력 있지. 이게 알파메일의 특징이야. 어
와, 시선 꽂히는 거 봐. 이거 누구야? 일본 배우네. 오, 되게 잘생겼다. 좋아 죽네 그냥. 그래 다 웃잖아. 이게 꿀잼이야. 재밌는 남자 다 필요 없어요. 그죠? 그냥 잘생긴 남자가 재밌는 거야. 맞죠? 예, 잘생겼다. 오, 근데 일본에 이렇게 잘생긴 배우가 있었구나. 이거 저 아니에요? 이거 저 맞죠? 왜 제가 여기 있죠? 이분 좀 찾아주세요. 저랑 도플갱어 같은데? 야. 눈길도 안 주네 기운 기운. 강시혁 큰 기운 기운 기운. 진짜 마지막으로 제가 그때 보여드렸던 예, 야 랄프야 도깨비에 나왔던 그 아저씨 이름 누구야? 그 저기 있잖아. 아 공이 말고. 그러니까 그 입술 두툼하고. 그, 어 누구야? 그, 누구야? 예? 잘생긴 사람 그 사람. 이동욱 이동욱. 아, 이동욱 씨야. 그래. 어. 진짜 알파메일의 정수라고 할까요? 예. 이것만 볼게요. 이동욱도 지은 이은 짜세기네. 개짜세야 진짜. 나 그 옆모습 보고 깜짝 놀랐다. 이동욱? 어... 그 뭐라고 검색해야 되지? 쇼츠? 아 자세가 제일 중요한 거 자세가 예쁜 게 제일 중요한 거라 그래서 그냥 땡겨줄까 아니면 내가 일어나야 돼 단단히 땡겨봐 땡겨는 거지 근데 좀 약간 반대잖아 원래는 여자가 좀 이렇게 키가 작으니까 낮은 입술 아 앉아있을 때 땡기는 거 그냥 한 번에 하고 오는 거고 올라갔으면 한 텀이 있는 거죠 자세가 제일 중요한 거고 자세가 예쁜 게 제일 중요한 거라 그래서 그냥 땡겨줄 거 아니면 와 옆선 미쳤다 에? 그냥 열일하고 있는 자기 그 본 직업 열일하고 있는 모습이야 그냥 미쳤죠? 이동욱 미쳤죠? 깜짝 놀랐어 나도 어 별론데요? 별론데요? 그래요? 그리고 그 실물이 미쳤다는 그 현빈 아 일단 이동욱 실물이랑 가깝다고 알려진 사진이라고 하네요 뱀파이어예요 이분? 예. 와. 와 진짜 더럽게 짜증나네 아니 왜 짜증내 왜 뭐 어때 어? 알파메일들은 자기가 사소한 행동 하나에도 여자들 빈지가 벌렁거린다는 걸 하지마 송강도 송강인데 난 그거 보고 싶어 현빈이
그 어디 국가적인 어떤 그 행사였던 것 같아. 그 뭐였지 여러분들? 나 그 실물 사진 보고 나 깜짝 놀랐거든. 그게 뭐였지? 그 있잖아. 제발 그만 봐. 제발 그만 봐. 제발 그만. 현충일이었나? 미쳤더만. 해병대 나왔잖아 거기다가. 씨, 미쳤네. 해병대 나왔었네 생각해보니까. 당독식에서 레전드 남기고 아직까지도 회자되고 있다고. 확실히 남자들이 보는 잘생긴 거랑 여자들이 보는 잘생긴 거랑 좀 다르긴 해요. 예, 여자들한테 장동건이 별로 인기 없는 것처럼. 내가 이 짤 보고 되게 놀랬던 것 같아. 일상에서 볼 수 있는 현빈 얼굴의 딱 느낌 이걸걸요? 그죠? 내가 찾던 짤이 이거예요. 미쳤죠? 저게 아마 제대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였을 거예요 아마. 아무튼 간에 예,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예. 간만에 그 미남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빠졌는데. 송강을 봐. 아이, 뭐 송강이 뭐 얼마나 적으라고. 아유, 송강 볼게. 송강. 요즘 잘 생겼다는 아이돌 보면 다 쉽게 이같음. 에휴 씨발 새벽에 기분 심란하네. 날이나 지고 자야지. 아니 근데 요즘 남자들도 그 성형 존나 많이 하잖아요. 단체로 성형이나 하러 갈래요? 예? 단체로 그냥 성형이나 하러 가실래요? 성형 한다 그래도 안 될 것 같아. 본판에 그 본판 불변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절대 안 되지. 넌 살부터 빼. 형 계속 봐주면 안 돼? 이 악물고 별론데. 채팅 올라오는 게 지은 이은 웃김. 아 진짜요? 아 저요? 저는 뭐 언제까지 제가 이거 보여드려야 돼요? 그만합시다. 그만해요 이제. 예. 그만하시죠. 예. 아, 안 할게요 안 할게요. 예. 안 할게요 이제. 그만합시다. 네. 중고차 딜러 사진이고요. 현빈은 공유선에서 정리.
밥 왔어요? 예. 밥이나 먹자. 게 같은 거. 자, 뭐 오랜만에 먹방 갈게요. 먹방 그 메뉴가 뭐죠? 곱돌이탕입니다. 곱돌이탕이라고 하네요. 곱돌이탕. 뭘 더 했죠? 대창. 솔직히 고태형 살 안 빼고 관리 안 해서 그렇지 살 빼면 상위 1퍼 알파 메일이다. 아, 간만에 좀 기름진 거 좀 배에다가 이거 좀 기름질 좀 해야겠다. 아, 또 100개를. 아, 저는 알파메일, 저는 베타메일도 아닌 스팸메일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재밌네요. 스팸메일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게 뭐 라임 개그인가 뭐 그런 건가요? 재밌네요, 참. 아이, 뭐 밥 언제 준비됩니까? 예? 다 돼갑니다. 다 돼갑니까? 예, 예. 빨리 먹읍시다. 곱돌이탕 먹고 싶습니다. 아니 뭐 언제 먹습니까?